국민 여러분,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룡의 해, 갑진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우리 공화당에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. 노인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우리 정책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. 어린이들의 보육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. 0세부터 19세까지 월 50만원씩 1억 2,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주고 있습니다. 특히 청년들의 집 문제가 심각합니다.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린벨트 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100만원의 반값 아파트 제공을 제안했습니다.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 2024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국민 여러분, 다사다난했던 2023년 많은 정치인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. 2024년 총선에는 성실하고 깨끗한 국민이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,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,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.